능소화 이야기입니다. 이 능소화 아주 여름에 예쁘게 피어지는 능소화인데요.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줄기 보이시죠?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아이예요. 이 아이는 아주 이쁘고 아름답지만 아주 또 독성이 있는 아이라서 조심해야 돼. 눈이나 그런 곳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이 아이 만지고 눈 만지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. 얘는 이렇게 길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아니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그런 꽃이랍니다. 넝쿨성이죠, 넝쿨성.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. 그 나무는 이미 고사되고 없어요. 그래서 새로 된 지지대를 여기서 지지대가 따로 굵은 지지대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줄기줄기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아이라 꼭 지지대가 필요하답니다. 비 온 후라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무, 고사된 나무가 보이죠? 거기를 감고 올라가는 능소화 줄기가 아주 굵어요. 엄청 굵어요. 제 손목만한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이 나무가 고사되고 지금 마치 이 능소화가 이렇게 능소화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저 나무에 휴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쁜 능소화도 볼수 없었겠죠. 그 나무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무가 썩어서 또 지지대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굵은 아주 새로 된 지지대를 여기서 다시 만들어졌네요. 또저 높은 데까지 쑥쑥 자랐어요. 예쁜 능성하죠. 가정이나 이제 일반 가정 정원에서 한쪽 구석에서 또 키우면 잘 자라서 꽃도 많이 피워주고 하니까 아주 착하고 기특하죠. 사찰의 능소화라 더욱 건물들과 어우러져서 예쁜 것 같아요. 사찰에 오면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올려진 기와가 참 정겹고 좋죠. 좋아요, 눈도 내린다고. 아유, 엄마 먹을 줄 알았어. 이거 많이 좀 해도 많이 아는 사람 많으니까, 뭐, 너야, 뭐, 한 번.